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부동산 세법에 대한 전략적인 수험 전략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다 준비되셨죠? 자, 우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김동수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제 과목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이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 혹시 배우셨어요? 민법. 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민법 과목 배웠을 겁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배웠는데 이 민법에서 말하는 99조에 민법 99조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적법에서 이 토지를 배우는데요. 토지에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토지는 28개 지목이 있다. 땅 이름은 28개가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지상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당히 세법이라는 과목은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한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만 공부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구입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취득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공부할 건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취득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유라고 합니다. 보유. 부동산을 샀다. 취득.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어. 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처분이다. 이런 말을 써요. 처분. 처분 또는 뭐 양도란 말도 쓰죠. 양도했다, 처분했다, 팔았다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는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양도, 처분할 때 관련된 세금이다. 그러면 우선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세금은 어떤 건가?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에 관련된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득에도 관련된 세금 여러 가지였는데 주로 시험 범위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취득에 관련된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네. 그런데 이제 부수적으로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또 있어요.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를 낼 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를 낼 때 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어요. 응? 추가로 붙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또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만 붙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붙어요.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우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또 우리가 등록면허세 낼 때도 지방교육세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알아두시고. 또 취득에 관련된 거는 이런 것도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있어요. 상속세. 상속세.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분을 뭐라고 하느냐. 피상속인이다 이럽니다. 돌아가신 분을. 상속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상속인이다 이런 말을 써요. 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될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 상속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인데 이것도 취득이다 이 말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취득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상취득이다 이 말이야. 공짜로 얻었다 이 말이야. 공짜로. 여기에 반대는 내가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샀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이건 유상취득이에요. 대가성이 있었다. 유상취득.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대부분 돈 주고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유상취득이야. 그런데 이렇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도 하나의 무상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취득. 무상취득. 이러한 무상취득일 때 유상취득일 때는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무상취득일 때도 역시 취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돈을 주고 사면은 유상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무상취득으로서 상속세를 낸다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것도 하나의 취득이다 이 말이야. 또 증여세라는 게 있어. 증여세. 증여세. 이거는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았을 때 내는 게 증여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는 건데 이때 재산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증여자 이런 말을 써요. 증여자. 응?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증자 이럽니다. 수증자. 그래서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상속인은 취득세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데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정한 재산을 많이 받았을 때 내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고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이 상속인이 누구냐? 배우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는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거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상식으로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10억 원까지.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왜 10억일까? 이런 게 있어요.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을 공제해요.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 공제를 세금 계산할 때 5억을 공제하고 또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시험에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남편이 사망했다. 처자식이 있다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속을 받았을 때는 무상취득이다. 나중에 이렇게 배워요. 무상승계취득이다. 이런 말을 배웁니다. 나중에 취득세에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도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냐? 수증자가 내는 겁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아도 역시 뭘 내느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도 내겠습니다. 요즘 그 핫 이슈가 되는 게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요. 국세청에서. 요즘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요즘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연장해서 내년도 2020년도 2월까지는 아마 대대적으로. 왜? 돈 많은 부자들이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증여세를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하고 말이죠. 탈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알아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그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자금 출처를 해서 지금 증여세를 막 포탈한 사람들 잡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냥 이 시간에 이 증여세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첫날이지만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증여세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6억 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요. 6억 원.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 말이야. 6억 원까지는. 왜 없느냐? 증여재산 공제를 6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6억 원을 공제하는데 10년 동산입니다. 자, 이 말은 남편이 부인한테 10년 동안에 6억 원까지는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부인에게 10억을 증여했다면 6억 원 공제하니까 4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는데 10년 동안에 6억 원까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증여재산 공제가 5천이라는 거예요. 10년 통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역시 이것도 10년 통산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한테 10년 동안에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 다음에 친족입니다.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은 예를 들어서 뭐 숙부가 조카한테 주었다. 조카가 숙부한테 주었다. 아, 그러니까 이 기타 친족은 뭐 육촌이나 혈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네?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형제지간에 주면은 이거는 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가 천만 원이다. 이 숫자만 알면 되겠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주는 것은 6억 원.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것은 10년 동안 5천, 미성년자한테 주는 것은 2천,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런데 이 금액들은 통산 10년을 통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부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첫날이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상가 건물을 샀다. 상가, 이런 상가 건물을, 이런 근린 상가라고 하죠. 이런 건물을, 이런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면 분양 가격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10%. 여러분 부가가치세라고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10%.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생활 하는데 뭐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 가격 속에는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돼지갈비를 먹어도 돼지갈비 금액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상가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상가 건물을, 건물이,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가가 3억 원이고, 토지가 2억 원이다. 해서 토탈 5억 원의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이 분양가라면 여기에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 3천만 원의 분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하, 내가 상가를 분양받을 때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있다. 아하, 이렇게 상가를 취득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붙는구나. 이 정도. 자, 조금 여러분 어려웠죠? 그래도 그냥 상식이라고 들으시면 되겠고, 그러나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취득세는 몇 문제 나오느냐? 한 세 문제에서 많게는 뭐 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어느 때는 뭐 두 문제도 나와요.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사게 되면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붙고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이거 붙을 때,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취득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유에 관련된 조세,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시험에 나오는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역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두세 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 종합부동산세. 네. 여러분 재산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재산세.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거냐?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재산세가 되겠어요. 어떠한 재산이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나요? 주택이죠, 주택. 주택,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어? 공동주택. 주택에도 여러분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근린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분 재산세를 내고 또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건축물분 재산세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이거든요. 이런 주택분 재산세를 낸다. 또한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해마다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유에 관련된 거죠.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이게 노무현 정권 때 2005년부터 종부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 14년 됐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다.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어떤 거냐? 어떤 거냐? 주택을 과다 보유한다. 주택을 과다 보유한다. 주택을 뭐 여러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 그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택을 과다 보유한다. 그러면 주택을 과다 전국적으로 과다 보유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냥 기억만 하세요. 또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배우는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내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주택이 2개가 있던 3개가 있던 5개가 있던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아, 질문 있어요. 나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나오는데요. 주택이 1세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 4구죠. 강남 4구 어디입니까? 강남구, 서초구, 또 송파구, 강동구가 강남 4구인데 이 강남 4구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토지를 과다 보유한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토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분리과세, 뭐 별도합산, 종합합산 있는데 그 토지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되니까 이건 좀 어려우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알겠습니다. 주택을 과다 보유하는데 전국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세금 내는 것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과다 보유한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에 재산세가 나오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몇 문제가 나오느냐? 두세 문제가 나오고 종부세는 한두 문제가 나온다. 추가로 재산세 낼 때 또 붙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또 붙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따 또 나중에 배웁니다. 하하, 재산세 낼 때 재산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방교육세가 나온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뭐가 또 붙느냐?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붙어요. 어?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 보유에 관련된 것도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구나. 하하.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금 취득에도 관련되고 보유에도 관련되네. 그렇죠? 에? 취득에도 관련되고 보유에도 관련된다. 그 다음에 양도에는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시험에 몇 문제가 나오느냐? 많게는 적게는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취득세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재산세 두세 문제, 종부세 한두 문제, 양도소득세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우리 세법은 총 문항 수가 16문항이 나옵니다. 16문항이 16문항이 나오는데 이거 다 합치면 16문항이 되질 않아요. 한 두 문제는 뭐에 나오느냐? 조세 총론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6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합쳐서 14문제가 출제되고 14문제가 출제되고 조세총론이 두 문제가 출제되어서 16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낼 때 또 붙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 네. 양도소득세 낼 때 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10%가 또 붙습니다. 뭐 나중에 또 공부하겠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감면받을 때 또 농어촌 특별세도 붙어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머리 아프게 할 생각 없고요. 오늘은 이 정도.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양도에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들어간다. 간단하죠? 네? 그죠? 시험범위 정했습니다.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에 관련된 거는 양도소득세. 그럼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쵸?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섯 가지밖에 안 나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그리고 부수적인 것은 뭐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취득에 관련된 조세 뭐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양도소득세.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 전반적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조세 총론이
두 문제가 나온다 해서 16문항이 나와요. 사실은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을 한 20개 이상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에서는 뭘 배웁니까? 첫 시간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지요. 또 뭡니까? 주택법 배우지요. 또 건축법 배우지요. 농지법 배우지요.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지요. 그렇죠? 뭐 이런 법률을 배우는데 부동산 관련된 법률을 여러분들이 한 20가지 정도 배우시면 돼요. 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법이 민법 아니겠습니까? 민법은 이제 일반법인데 하여튼 법률은 20개 이상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헌법이죠.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나라 모든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이지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는 뭐가 있느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법률. 역시 법률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법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한 20가지 공부하는데 원래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한 2,300가지가 한 200개, 300개가 있어요. 예? 예. 토지에 관련된 법만 해도 한 200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한 1,500개가 넘어요. 한 1,540개 정도 됩니다. 이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그 다음에 법률 밑에는 뭐가 있느냐?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 이 시행령에는 바로 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네. 모든 법을 가지고 법률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에서 부족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게 시행령입니다. 또 대통령령 가지고 부족할 때는 뭘 만드냐?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시행규칙. 바로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은 각 부령입니다. 각 부령. 그러니까 각 장관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규칙 각 부령.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외교부 이런 부처들이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만든 법을 우리는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대통령이 만든 게 시행령이고 각 부처가 만든 행정부처가 만든 법이 시행규칙이다. 자, 시행규칙 밑에는 뭐가 있느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고 조례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행정규칙입니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만든 것은 규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법률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법률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다 이 말이야.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에서 건축법을 배웁니다. 건축법에 대한 법이 있고 건축법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다. 또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 있죠? 민법. 백성민자, 법법자. 민법은 법률밖에 없어. 예. 네, 법률밖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에는 법률밖에는 없다. 민법에는 제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어요. 민법에는 제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 이걸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 총론하고 물권법하고 책
직권법만 시험에 나와요. 가족법과 상속법, 그러니까 친족법, 상속법은 시험법이 안 들어가고 민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민법 총론을 하고 채권법하고 물권법만 시험법에 들어가는데 민법은 법률밖에 없다. 민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제 민법 말고 여러분들이 뭐 건축법이다 또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런 것들은 다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 부령에는 총리령도 있습니다. 총리, 국무총리령도 시행규칙에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을 이렇게 다 배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법에서 나오는 법률은 어떤 것을 배울까? 우리 세금에도 국세가 있어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입니다. 이때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 드리겠는데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입니다. 국가가 부과징수한다.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국세가 되겠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가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왔다. 세종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왔다. 그럼 국세야. 예. 그런데 세종시에서 시군구에서 여러분 시군구청장 무슨 무슨 시 공주시 예. 무슨 군 군수 구청장 시군구가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 즉 세무서가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로서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자, 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도대체 세법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이 국세는 국세 기본법이 있어요. 국세 기본법. 하하.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잖아요. 국어에 대한 국어 기본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법에는 기본법이 있다는 거야. 에? 기본법. 그러면 국세에도 기본법이 있으니까 국세기본법. 그러면 지방세에 관련된 것도 기본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이 있어요. 자, 이런 법들은 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만든 거예요. 응?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세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소득세법. 이 소득세법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험범위가 양도소득세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구나. 소득세법. 어?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득이라는 두 글자 나중에 공부합니다. 소득이라는 건 벌어들인 거 아니에요? 인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온 거. 인컴. 그런데 소득에는 들어보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얼마나 많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은행에다 예금해서 벌어들인 거 이자소득, 주식 사가지고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이 많이 받았다. 배당소득. 내가 사업, 영업행위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식당을 하고 옷가게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매월 월급 받죠?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 연금 받는 분들은 연금소득. 에? 퇴직해가지고 일반 사기업을 다니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만 60세까지 다니잖아요. 이제 퇴직하면 국가에서 뭘 줘요? 연금 주니까. 연금소득.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기타소득이야. 그리고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 받았다 퇴직소득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상가를 팔았다 토지를 팔아서 이득이 생겼다 양도소득세예요. 그 시험법에 들어가는 게 양도소득세야.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여덟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양도소득세다 말이야. 양도소득세. 아, 양도소득세법이라는 게 없고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구나. 또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면 뭘 낸다고 그랬어요? 종합부동산세 낸다고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세법을 공부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흐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법도 법에 들어가는 거야. 법률에 들어가는 거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다 이 말이죠. 2004년도에 2004년 15년 전이죠. 2004년 12월 30일 날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1일 날 종부세법을 개정된 법안을 그 법안을 발표해가지고 이슈가 되던 적이 있었던 게 이건데 이것도 국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세는 시험법이 들어가는 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인데 국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에 대한 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뭘 배우느냐?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를 배우는 거야. 용어. 용어, 총론을 배우는 거야. 그 용어와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시험범에 들어가는 게 뭐 있느냐? 아까 취득세 시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시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재산세 시험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취득세법은 없어요. 등록세법도 없어요. 재산세법도 없어요. 이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이렇게. 아,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에서는 뭘 배우느냐? 국세기본법 일부 용어정의 배우고요. 지방세기본법에서 용어정의 배우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공부하는데 그 지방세법에도 법이야, 법. 지방세법에도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법 20과목 중에 거의 시행규칙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법률과 시행령만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예. 공법에서 배우는 건축법도 법률과 시행령, 국토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법률과 시행령,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도 시행 법률과 시행령만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과 한 시간 가까이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된 세금 전반적인 흐름과 법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고요. 자, 첫 시간에 공부한 건 이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시험범위는 뭐냐? 취득에 관련된 건 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보유에 관련된 건 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에 관련된 건 뭐야? 양도소득세. 시험범위에 다섯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것.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것.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서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세.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건가? 보유에 관련된 건가? 양도에 관련된 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들어가죠? 취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보유.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양도. 처분이죠. 자, 그러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구분하겠습니다.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인데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조세 중 보유에 관련된 조세로서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재산세죠. 재산세는 보유에 관련된 조세이면서 지방세죠. 또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나왔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보유에 관련된 조세이면서 국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과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다시, 부동산의 보유에 관련된 조세로서 지방세 해당하는 건 뭐 있나요? 재산세. 보유에 관련된 조세로서 국세이면서 보유에 관련된 조세로서 올바른 것, 정답은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양도에 관련된 조세로서 국세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예요. 자, 취득세, 부동산 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에 관련된 조세, 보유에 관련된 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에 관련된 거는 양도소득세. 그런데 국세냐 지방세냐?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그리고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으로서 지방세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도 국세.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끝나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